오늘 오후 6시 24분 고흥 나로우주 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나섭니다. 오늘은 실제 위성 8개를 싣고 떠나는 발사체부터 위성까지 100% 메이드 인 코리아 로켓입니다. 자체 위성을 자체 발사체에 담아서 실어나르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됩니다. 오늘 발사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인공위성 발사 산업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전 세계 산업 판도를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동안 상업위성 발사를 위해서 노력해온 일본은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로켓 발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늘 한국이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 한국이 상업위성 발사의 선두주자가 된다는 사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상업위성 발사 국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이 40여번 성공한 위성 발사는 비싼 발사 비용 때문에 상업위성 발사 의뢰가 전혀 수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상업위성 발사를 위해 대대적으로 개발해온 H3 로켓은 지난 3월 6일 도중에 파괴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파괴 버튼을 눌렀고 산산조각 나면서 폭발하는 상황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은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드디어 오늘 완벽한 자체 로켓 발사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일본 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로켓 발사 실패를 기원한다라는 헛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세기의 대실패를 놓치지 말아라 라는 제목의 커뮤니티 글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이 반드시 실패하고 올해 여름에 발사하게 될 일본의 H2A 로켓 발사가 성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 3월 31일 타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하기로 한 로켓 47호기를 전격 취소하고 8월 발사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6일 발사 실패한 H3 1호기와 동일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사 후 파괴시켜버린 H3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SNS와 댓글창에는 오늘 발사 실패를 기원하는 글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락하면 공포밖에 없다. 바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피소로 달려가자. 도중 폭발에 계속되는 낭비에 최선을 다해라. 대기권 돌파도 어려울 것이다. 공중 폭파장치 버튼이나 미리 누르고 있는 것 잊지 말아라. 오늘 발사되는 누리호는 이미 어제 11시 33분에 발사대에 기립되었습니다. 오후 9시 14분까지 모든 점검을 다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 6시 24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비가 내리지도 않고 바람도 초속 5m 이하로 불 것으로 관측되었고 비행 궤적상 낙뢰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종 발사 시각은 지상 고도 10km 내외 상공의 제트기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발사 전까지 최소 3차례 풍선을 띄워서 고층풍의 상황을 점검하고 공군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직접 육안으로 낙뢰 발생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사의 특징은 실제 위성 8개를 쏘아 올리는 것인데 가장 큰 위성은 영상 레이더 장치를 가지고 있는 소형위성 2호입니다. 이 영상 레이더는 주야간 악천후에서도 지구를 정밀 촬영하는데 항상 태양을 받을 수 있는 태양동기 궤도를 따라 돌아야 합니다. 이 궤도에 정확하게 올릴 수 있는 시간이 6시 24분입니다. 이 궤도 문제 때문에 전후 30분 내에 발사를 하지 못하면 다음 날로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사는 13분 후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위성 8개가 우주 공간으로 사출됩니다. 차세대 소형위성이 가장 먼저 발사되고 정확하게 20초 단위로 나머지 7개의 위성을 내보내게 됩니다. 19분 후인 6시 43분에 비행이 종료가 되면서 8시가 넘으면 완벽한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상에는 각종 비행 데이터가 쏟아지는데 그 데이터를 일일이 분석하게 됩니다. 누리호는 오늘 실전 배치 성공까지 전체 14년이 걸린 대한민국의 기술 집약체입니다. 총 37만 개의 부품을 위해 300여 개의 기업이 머리를 맞대었고 지금까지 2조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차 발사를 시작해서 매년마다 추가적으로 3번의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서 2032년 달 착륙선을 발사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누리호는 저렴한 위성 발사 비용으로 많은 나라의 발사 의뢰가 밀려들고 있어서 미국의 스페이스X와 경쟁 관계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이런 발전에 쫓기고 있는 일본은 지난 3월 H3 로켓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지난 3월 6일 오전 10시 37분에 발사했다가 도중에 파괴시킨 H3 로켓은 일본의 희망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완전한 실패이다라는 충격적인 표현까지 쏟아내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우주산업 전문가인 아키야마 히로아키 와카야마대 교수는 완전한 실패이다. 게다가 태평양 필리핀 앞바다의 깊은 바닥에 떨어지면서 회수할 수도 없다. 확실한 원인 규명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완전한 상태도 아닌 시제기에 중요한 위성까지 실었다. 그리고 발사 성공을 전제로 가고시마의 발사장에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았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H3 로켓 발사 실패로 다시 발사를 추진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일본은 시급하게 발사해야 하는 위성을 일본에서는 발사할 수 없게 된다. 일본은 위성 발사를 다른 나라에 부탁하러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우려합니다. 지난 2월 17일 발사 실패를 한 후에 기자회견에서 도리어 화를 내던 우주개발기구 관계자들은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오카다 마사시 프로젝트 매니저는 발사 직전에 내린 발사 취소 명령은 취소이지 절대 실패는 아니다라며 갑자기 화를 내었습니다. 일본인들을 충격에 빠지게 하는 표현에는 실패의 원인을 모른다, 원인 불명, 원인 파악이 어렵다라는 발표도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이단 엔진 점화 실패로 인한 사례가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없는 황당한 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주개발기구는 점화하지 않은 원인은 현 시점에서는 모른다, 원인 규명을 서두르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도쿄의과대 항공우주공학 교수인 요네모토 고이치는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리게 되면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일단 몇 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한다. H3는 일본 우주산업의 핵심이 되는 로켓이다. 성공 이후 미국 스페이스X와 같은 재사용까지 검토해왔다. 이런 모든 구상이 어그러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요네모토 교수는 일본 우주벤처의 대표 기업인 스페이스워커를 설립해서 2028년 우주선 상업비행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한 유명인사입니다. 발사 실패한 엔진 LE9에 대해 그동안 일본은 일본 독자적인 혁신 기술이다라고 자랑해왔습니다. 14년의 개발 기간 동안 H3 로켓에는 일본만의 신기술이 많이 도입되었다라며 엔진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고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고 성공도 확신할 수 없는 미궁에 빠져버렸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10년 동안 약 10조 원의 소형 제트 여객기 사업을 주물럭거리다가 지난 6월에 최종적으로 이제는 정말 못하겠다, 솔직히 기술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돈만 주면 전투기를 만들겠다라고 큰 소리를 쳐서 욕을 바가지로 먹기도 했습니다. H3 로켓도 미쓰비시 중공업이 새로 개발하겠다고 뛰어든 첫 번째 작품입니다.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본을 폭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손대는 것마다 폭망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이미 미쓰비사 중공업의 H3 로켓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조짐은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은 H3 발사를 몇 번이나 미뤄왔습니다. 지난달 26일, 12일 발사를 하루 미룬다고 발표했고 13일에는 15일로 다시 미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마다 비람이 많이 분다, 비행계획을 새로 입력해야 한다, 발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밝혀왔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로켓 발사 성공으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엄청난 자금으로 자체 로켓을 계속 발사할 것인지, 완전히 포기하고 경제성이 높은 한국 로켓에 발사하려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